네, 두 번째 이슈도 전일 국정과제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모두의 궁금증이었던 대출 규제에 대해선 LTV는 70%로 완화하고 DSR 규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발표였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지 과연 의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솔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들 드디어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국정과제 중에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실 원전 관련주들은 좀 뜨거웠는데 부동산 관련주들은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사실 아직까지 그 부동산 규제가 아직 그 남아있는 상황이고 네. 기대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실현된 게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움직이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결국 어제도 그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LTV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80%까지 완화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DSR 규제를 결국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핵심인데 이건 네. 지금 현재 이 부동산 정책의 가장 큰 핵심 뭐냐면 국내에서 현금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일단은 부동산에 대해 가지고서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려는 게 우선 첫째라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중요한 것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세금에 대해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 그다음에 1주택자이면서 고령자이신 분들 이런 분들의 보유세를 최대한 경감시켜가지고 일단 1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어떻게든 우선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규제를 이제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게 앞으로 차기 정부의 구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다 다뤄졌는지 이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했었는데 네. 일단 중요한 건 도심 주택 공급이 첫째 확대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지금까지 해가지고 도심에서 특히 청와대가 있는 그 주변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지금 개발이 안 됐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랬는데 이 지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뭐 단층 아니면은 3층 미만이었는데 약간이라도 저층이라 그래도 조금 다세대보다 약간 조금 아파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네. 공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해가지고 이제는 그 90년대에 만들었던 이제 그 분당부터 일산 그다음에 뭐 그 밑에 있는 그 여러 삼본이라든가 여러 신도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 1차 신도시들 해가지고 10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고 여기가 앞으로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특수한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지금 일단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부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을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층들한테 일단 DSR을 반영해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일단은 전세금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얼마나 이 완화를 해줄 것인지가 가장 큰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정권에서 주택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해보자면은 서울로 어차피 나와야 되는데 수도권 분양 아무리 많이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러한 비판도 받았었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다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건설주 최근에 또 문제가 좀 많았었잖아요. 네, 사실 그 뭐 현대산업개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네. 이슈가 많았고 또 지금 현대건설도 그 시공비 때문에 그 철권연합들이 좀 난리가 맞아요. 한번 났었는데 일단 지금은 우선은 건설주가 내리막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각종 공급 정책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250만 호 가까이 이제부터 더 공급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거의 뭐 노태우 정권 이래 최대의 그 주택 공급 정책을 지금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건설주들은 충분히 이제 앞으로 수주고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건설주도 좋지만 뭐 리모델링 관련주들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모델링도 굉장히 괜찮다고 보는 게 현재 네. 그 굉장히 큰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건 리모델링이 확실히 제격이고요. 네. 그다음에 리모델링은 우선은 건설에서 그 뼈대가 즉 프레임만 확실하다 그러면은 그 자체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그런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건설주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소장님, 그 건설주가 어쨌든 원자재 인상에 대해서 가격 대응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파업 네. 사태도 있었고 좀 네. 다양한 문제가 아직도 좀 산재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그 경험상 말씀드리자면 미군 네. 미 극동 공병단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군에서 밸류 엔지니어링에서 가치공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신기술을 도입해가지고서는 비용을 훨씬 줄이고 그 다음에 자재를 적게 들이면서도 같은 효과를 내거나 아니면 그
그보다 더 좋은 효과를 냈을 경우에 여기에다 포상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서 건설사들이 만약에 LH라든가 이런 데 시공을 할 때 만약에 이런 밸류 엔지니어링을 도입한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을 때는 앞으로 충분히 이런 건설주들도 원가 절감을 하면서 기술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수주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규제 그리고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건설주 중에서는 원가 절감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슈 이야기 나눈 SC 글로벌 센터 김선규 소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